우선 흥보가를 먼저 흥보가가. 좋은 데만 골라서 배우다가 좀 일정 분량 넉넉하게 박도 타고 우리가 좋게 그냥 보물 나오는 것도 막 대박을 터뜨리다가 춘향가 또 뭐니 해도 춘향가는 또 이별가가 맛이요. 사랑가가 맛이라고? 당연히 사랑가가 맛은 사랑가가 흥은 겹지. 그러나 이 진진하고 정말 춘향가의 진수는 이별가에 있어. 원래 트라우마가 오래 가는 것이거든. 사랑이 후유증. 사랑 후유증. 이별. 그 트라우마. 그건 거야. 아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 남자가 의사출도 안 했더라 뭐 어떡해. 이를 뿌둑뿌둑 갈지. 이를 뿌둑뿌둑 갈지. 이 죽일놈. 쌤? 쌤? 저기 우리 선생님들은 남자분이니까 남성 회원님들이니까 그럴 거 아니야. 쌤들은 혼났어. 그렇게 하가니요. 윤병할 놈이니까. 그니까. 나머지인데. 네. 윤병할 놈. 그렇게 우리 쌤들은 다 그런 소리 들을 뻔했어. 그러나 어사출두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를 않은 거야. 그를 구해준 거 아니야. 춘향이를. 아 나. 그래도 결혼을 하면은 어사출두를 한 셈이요. 우리가. 어사출두? 그러지라이. 결혼을 한 사람들 그래도 어사출두 한 사람들. 그래요. 그렇지 어사출두했지. 봐봐. 여봐. 이별 초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 초두 초두를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만 써. 이별의 초짐. 이별의 초짐. 아니 이별을 이제 그 딱 통보를 받고 그 도련님이 춘향집을 오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나 이걸 내가 들려줄게. 그러니까 그 이두령은 바로 말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둘러대야 되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시오. 이걸 해야 되겠는데. 자 이 도련님의 심경을 묘사한대야. 자 또 중머리. 중머리 또. 동궁 빡궁 빡궁궁 적궁궁궁 점전허신 도련님 변으로 나가면서 울음물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럴 생각하니 아니 먹먹 흉중에게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러니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의 꾸중이여 저거를 두고 가자거니 금마금 그 처사에 응당차 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건던 줄 모르고 그냥 문천어를 당도하니 이렇게 그 심경이 이렇게 하고 온 거야. 이미 듣고 집에서부터 이 그 대로변에 나오면서 대로변에서 양반 사대부가 어디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 점잔 지하에. 그러나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오잖아.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론이 울어볼까. 아이고 어서오시오. 어머 시상에 어서오시오. 저를 다려가자으니 부모님이 꾸중이요. 부모님이 꾸중할 거 아니요. 저를 두고 가자으니 그 춘향이 그 마음 그 처사를 얼마나 춘향이가 지조 있어. 그 처사에 응당 자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이 일이 일의 형세가 난처로구나. 길 건넌 줄도 모르고 춘향 문전을 당돈 거요. 길 건넌 줄도 모르고 몰랐다. 그 고민 속에서 속으로 울고 고민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온 거야. 어쩌면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 점잖은 그런 사람들이 속내를 그냥. 그 누구 닮았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네. 아름답습니다. 저는 막 이런 장면 생각하면 막 눈물 나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쌤이 오셨으니까 중중머리를 이제 이 중머리를 빨리 치면 중중머리요. 그 사이에 곡을 빼먹은 것이 있어. 아, 이제 그것을 해드려야 돼 내가. 이 맛이 들면 이거 보통 전이 아니에요. 그럼 그럼. 그때의 양단이를 내가 얕은 게. 기본은 북인데. 자, 어서 중중머리를 좀 쳐서 선도를 해주세요. 덩따쿵따쿵쿵척쿵쿵 시작. 덩따쿵따쿵따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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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딱 쿵쿵딱 중머리를 빨리 쳐. 쿵쿵딱 쿵딱딱 쿵쿵쭉 쿵쿵쿵 쿵쿵딱 쿵딱딱 쿵쿵쭉 쿵쿵. 그때여 향단이 두염섬섬 화계상에 봉선화에 물을 두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리성과 문에 들어 뒷짐소리 오시나 안주를 알겄더니 오나론 뉘기를 내시려고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준양 모친 도련님 드리려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치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유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거였군가 밤마다 5만원 어제 보아하니 요새 사도자지가 영재 돈만 되면 태릴사이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얼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는 도련님을 드리려고 금낭에 술을 놓다 단수놓지 반기어여 상긋 웃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는 말이 수색이 만면하니 이게 웬일이오 언제길장 없었으니 방가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발소 그러고 이러시오 사또께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대집에 다니시겠다 대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 허여 정신이 혼미한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봄도 꼼짝하니 원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를 향단이나 저기 뭐야 향단이나 춘향무나 춘향이나 도련님의 이런 기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제까지 진행대로 즐거워. 이제 도련님이 저녁에 오시는 거야. 잔칫날이지 뭐. 오니까 말하자면 양반 사위 오잖아. 서로 이제 공식 결혼을 안 했지만 서약을 주고받은 사이거든.
그리고 딸을 내줬거든, 춘향모가. 그러니까 춘향모는 사위 대접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쁜 정말 양반 사위, 한양 사위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밤참 음식 장만하는 거야. 자기 저기 봐, 저기 춘향모는 밤참 음식을 장만해. 자기 도련 딸하고 사위하고 사랑 노름하면서 저기 봐야 응? 그 혹시라도 몸 상할까 축날까 재밌게 사랑 노름하라고 밤참 음식 장만해 주는 거야. 그리고 향단이는 봉선화에 물을 주고 있어. 응? 그 집안에 그 흥겹고 아질자질하고 그 예쁜 여자들이 사는 그 아질자질한 그런 게 화기애애하고 그렇게 행복이 잔물결처럼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을 이제까지 지내왔던 거야. 그러니까 도련님의 이런 마음과 그리고 우중충한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여기는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그 소식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잔잔한 축제 분위기 그 소소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야. 밤참 음식 장만하고 춘향이는 가슴 설레면서 도련님 저기 드리려고 금낭에다 이렇게 술을 놓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모두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 막 그 소소한 그런 즐거움에 그렇게 하고 아기자기 하고 있는데 도련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안고 그 집에 들어오면서 오만상 구름 껴가지고 딱 온 거야. 그러니 금낭 술을 딱 웃으면서 이제 오시니까 이랬는데 숨색이 탁 껴갖고 그냥 근심색이 있으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어? 편지 일장도 어? 안 해주고 말이야, 어? 그전에는 좀 늦거나 뭐 하루 걸르면 편지 해줬거든. 방자가 편지 갖고 왔어. 그런데 편지도 한 장 없고 방자가 병 들었냐고 아니면 어디서 손님 왔냐고 어째서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는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냐. 이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사투께 꾸중 들었어? 아니면 누가 기생집 네? 드나든다고 미장가 장가도 안 들은 것이 기생집 드나든다고 누가 당신 해치는 소리 했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아니면 술 먹고 들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고 막 뒤로 돌아가서 겨드랑이에다 손 놓고 꼭꼭 찌르고 왜 그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몸도 꼼짝 아니하다가 도련님이 무색커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아까 거기 그 나오면서 네가 나를 미리 떠보고 미리 찌르니까 내가 너한테 말할 것을 못하고 삭히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말을 해주는 거지.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 가사 좀 환장하게 슬프고 저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진양조를 앞으로 배워야 되니까 진양조 이게 나와. 우리한테는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없지. 자 쳐봐 진양조. 속 좀 바꾸고요. 아이고. 요거는 나도 다 안 만들었는데 그냥 되는 대로 이 더듬으면서 내가 그 정 느낌만 전해드릴게요. 재밌나요? 아이 배울 건데. 하시죠. 와락 뛰어 일어서던 일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 도련님 지금 모신 그 말씀이 참말이오 농담이오 이별 말이에 내 말이오 답답하거니 말을 허 작년 5월 타노야의 집을 찾아와서 도련님 먼 저기 앉고 주네
얌전. 무엇이라 말하였소? 산해로 맹세하고 일월로 증기인 나그걸 삼모 상전이 다시 할게. 상전이 상전이 벽계가 상전이 되도록 떠나 살지 말자 허여 바는 주일 연지기 다 못돼요. 이별 말이 웬 말이요? 공연한 사람을 상서까지 올려놓고 밑에서 나무를 흔드네 그리여 향단나 예 건던방 건너가서 만한님 몰고시래라 도련님이 떠나신단다 사생 결따가 늘 헐란다 만난님 멀 오시래라 이렇게 하는 거야. 춘향이가 이렇게 이제 울고불고 이제 막 하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다 읽지를 않아서 이게 이제 다 다듬어지면 엄청난 명곡이 되는데 내가 몇 군데는 지금 그냥 내 임의대로 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춘향이가 이제 그 말 듣고 정말 가만히 있겠어 와락 뛰어 달려 들어가지고 팍 매달리고 팍 지르고 막 절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제까지 했던 그 사랑의 행위들 언약들 모든 것을 다 자기 방패 무기 삼아서 팍 방어 논리를 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얼마나 정말 그냥 하면서도 내가 눈물이 나고 목이 메인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대목은 하지 맙시다. 정말. 세상에 얼마나 이 곡이 명곡인지. 눈물 날리냐 눈물 잘리겠냐고. 우리가 때로는 저기 봐야 이렇게 확 울어주면 그 카타르시스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이 어느 정도는 풀려 그 한을 푸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춘향가가 이렇게 명곡입니다. 너무 잘 불러가지고 너무 한이 많지. 너무 잘 불러가지고 저말 보고 듣는다니까. 아무도 그것도 감성 풍부하시니까 감성 감성쟁이 감성 감성 깡패 감성 깡패 너무 잘한다니까. 이 춘향가 이별가는 진짜 감성 테러야 테러.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춘향가인 박도 흥보가도 굉장히 슬프고 좋은 대목이 많아. 흥보가 중에서 내가 아주 잔잔한 대목을 내가 한 대목만 해주겠어. 죽머리를 쳐봐봐.
우리 또 저기 봐야 우리 거시기님 따라서 우리 저 부원장님 따라서 이 저기 봐야 중머리를 한번 쳐보시오. 차, 나 내가 좋아하는 대목을 남 대목 해드릴게. 기대하는 거죠, 우리. 예? 거기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저기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없어. 우리 저기는 없어요? 아이 딱 그냥 이런 것을 고급 이런 것을 너무 욕심낸다. 아유 야, 뭐 그렇게 욕심내고 그래? 참 좋아. 자 어디에 내가 이것을 못 찾고 내가 이런다냐? 흥부 마누라가 나오는 대목이 있어. 거기가 참 내가 좋아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내가 해줄게. 중무리만 연속적으로 두 번이 나오니까. 자 흥본의 셋째 박에서는 집 지어주는 막 그런 장인들이 몽땅 쏟아져 나가 이제 흥본의 좋은 집터에다가 탁 고래등 같은 집을 지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 묘사한 대목이 이제 중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물이 그다음에는 이제 놀보가 그 소식 듣고 오니까 흥부 마누라가 멋을 내고 나온 장면이야. 내가 그 장면을 좋아하니까 중물이야 닿다. 그러니까 한번 들려줄게요. 얼른 한 장 단 하면서 손 부으셔. 궁따궁 따따궁궁 쭉궁궁궁 한 번 더. 궁궁따궁 따따궁궁 쭉 궁궁궁 사당치레 보리작심면 박장장 반소래 반자 완자밀창의 화류문갑 대모책상까지 놓여있고 시전서전 주역이면 이백두시 동사력을 밖으로 자르르르 버려난디 박흥부가 좋아라고 얼씨구나 여보와라 큰 자식아 건넌 말 건너가서 어느 그 크나 버거지들 오시래라 형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볼란다 얼씨구나 좀도 좋네 이리렁성 저리렁성 그 터라지게는 근심일랑 마누라와 같이 모여 앉아서 흐드렁거리고 논일 쪽에 이제 그 다 앞에 빼버리고 노래만 이제 흥부 마누라가 이제 저기 시숙이 왔으니깨네 이제 이 부자된 소식을 듣고 놀보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 대만에 듣고 요 놈을 내가 얘기해 그냥 찾아왔으니 눈으로 보고 띠용 하려고 이제 온 거야 그러고 좋은 거 뺏어가려고 이제 왔는데 온 게 어쩌겠어 아무리 전일에 미운 일이 있더라도 시숙이 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요조숙녀가 그러니까 이제 물색 좋게 차려입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흥부 마누라가 나온다 흥부 마누라가 나온다 전일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도 언니를 생각하면 지금이야 비단이 없나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금 부화가 없나 인삼 녹용이 없느냐 며느리들을 호사를 봐
많이 시키고 응어봉 마누라도 한산새 무시에다 강청아물을 불어서 허게 놓아 주름은 잘게 잡고 마르건 멀리 타다 아쟁 그리고 따오더니 요렇게 했다. 그 요조숙 얘기가 딱 어울리죠. 그 고기 잔잔하니 강청아물을 불어서 막 예 탁 들어서 주름은 잘게 잡고 마른 널리 달아 탁 걸치고 아장거리고 그렇게 은은히 나오는 거야. 살펴더니 자기 거시기한테 절을 나고 시숙님한테 절을 나고 나오는 거예요. 요런 마음을 모르고 놀보란 놈이 얼마나 심술 부리는지 몰라. 어? 자기는 남의 소 대상일 가도 권주가 없이는 안 먹는다고 너그 마누라 곱게 입힌 김에 권주가 한마디 시키라고 하니까 요조숙녀가 거기서 울음을 떠뜨리면서 푹 찌르라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나도 전곡 자세를 그만하라 이 말이야. 돈과 곡식이 많으면 부자잖아. 그 전곡 자세야 그게. 전곡 자세 그만하라고. 나도 이제는 쌀과 돈이 많이 있다고. 없는 것 없다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엄동설한 추운 날에 당신한테 자식들 앞세우고 쫓겨난 거 생각하면 치 떨리고 내가 무덤에 갈 때까지 그거 못 잊어. 그게 곽 속에 들어도 못 잊는다고 하잖아. 곽. 그게 무덤이거든. 곽 속. 그러니까 널 속에 들어가도 나 당신 못 잊어. 못 잊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우리 남편 가장은 명령 어기지 못하고 내 나온 거야. 전사의 그런 모든 정말 그런 아픈 마음 다 잊고 나왔는데 왜 내 오장 건드려. 속이 쓰면 당신 내 집에 안 왔어야 돼. 근데 그렇게 속 모르고 와가지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당장 가. 나 당신 보기 싫어. 당신 안 가면 내가 간다. 그러고 들어가 보러. 정말 슬프지요? 여기에도 그런 잔잔한 여기에도 그런 갈등과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흥보가를 누가 흥보가를 그렇게 쉽게 봤는지 모르겠어. 흥보가 참 이거 대단한 곡입니다. 나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보물창고에서 한나씩 꺼내서 배우는 그 재미가 장난 아닐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멋있고 평생 입당하세요. 이단 평생 입당해야지. 자, 그러면은 중심 그동안에 우리가 감상만 디립다 했는데 우리가 그때 흥보가의 돈타령을 지금 배우고 있어. 예. 예. 우리가 둘째 박에서 돈이 나왔지. 첫째 박에선 쌀 나왔어? 돈과 쌀이 같이 나왔네. 첫째 박에서 돈과 쌀이 같이 나왔네. 예. 그 다음에는 비단이 나왔지. 그 다음에는 은금보와 비단이 그 다음에 나와. 그 다음에는 집을 지어줘. 집 지어줘. 그랬고, 그러니까 말, 그러고는 그 저기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준 거지. 그러고는 여기에 또 비단 타령에도 그럴싸해. 온갖 우리나라의 전통 비단이 다 나와 여기서 비단 타령. 그러니 이거 그러니까 내가 저기 뭐야 어렵더라도 그 눈대목 박에서부터 그 저기 그 막 보물 쏟아져 나오고 저기 하고 그런 데까지 딱 배워주고 그다음에 희화적인 아주 재밌는 것도 있어. 이제 놀보박에서 재미난 것들이 많잖아. 놀보박에서 심술쟁이 막 이 심술 그거 탁 그냥 단지하러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게 우아적이고 재밌걸랑. 그러니까 고거하고 그렇게 배워드릴 거야. 걱정을 마셔. 근데 이거 하다가 응. 그 저기 저 뭐 흥타령 그쪽으로 가니까 응. 이게 이상해지는 거야. 흥타령이 심심해.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당연하지. 흥타령은 농축돼 있고 엑기스화 되어 있기는 하나 짧잖아. 요거는 그치 이쪽은 감정이 아주 그냥 깊게 여기는 동화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정서의 바다에 홀랑 빠지는 거야.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 근데 그거는 흥타령은 너무 엑기스화 되어 있었고 짧아. 그러면 그 짧은 속에서 아무리 나타난다 해도 그걸 다 맛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깊이 그 정서에 빠지려면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소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소리를 하면은 흥사령 같은 것은 거저 먹어. 조금만 배우면 그냥 그 감정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지질 않는 거야. 이쪽에 딱 그쪽 가지질 않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소리를 어느 양반들은 이거 육자백 이런 거 안 했단 게. 그러니까 동화력이 대단하고 친화력이 대단이야. 감정이 그 유감이 잘 되시는 분이요. 유감이 잘 되시는 분. 감성 대감이라고. 그렇지. 감성 대감이야. 감성 대감. 나는 저렇게 감성 대감을 좋아하고 내가 보면은 다 감성 대감이야.